한번 이제 샴푸 묻힐 때도 이제 이런 데부터 묻혀버리면 거품이 갑자기 확 나면서 헤어라인 위로 이제 거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중간부터 탑 부분에다가 묻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내는 거예요. 어, 거품 엄청 잘 난다. 워싱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 워싱을 잘하면 거품이 잘 나요? 네, 당연하죠. 이제 테크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발이 걸리지 않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좀 크게 크게 그리고 어, 소리 아 소리 대박. 헤어라인 쪽을 집중 공략해 주셔야 돼요. 뭔가 내가 혼자서 집에서 뭔가 이제 씻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속 시원하게 이제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도 한 번 더 네이프 쪽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내려가지고 거품을 정리하면서 해야 돼요. 헤어라인 쪽 해주시고. 근데 이것도 남자분 여자분 하는 게 좀 다른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거품이 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로는 괜찮지만 이제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귀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걸리지 않게. 그리고 사이드를 해주시면서 이 네이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내리고 다시 할 수 있지만 뭔가 우린 프로페셔널 하니까 이어서 그리고 귀 뒤에도 이어져야 돼요. 무조건 샴푸는 이어져야 돼요. 여기서도 정수리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프로페셔널 하니까 손 바꿔치기를 하면서 뭔가 이어지게 거품을 한번 정리해주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 테크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염색 샴푸할 때 이 여기를 지과라고 하나? 지과로 헤어라인을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게 하면 아프니까 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한번 쓸어서 마지막 헹굼,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테크닉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건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거품을 제거해드리고 그 온도 어떠세요? 네. 그리고 이거 헹굴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어라인을 타고 이 얼굴 향, 얼굴로 빠지지 않게 내 쪽을 향해서 헤어라인으로 귀까지 내려가고 고객님 이제 거품을 뺄 때 좀 겁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초보자 인턴 선생님들은 되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냥 이렇게 수도를 대고 내 쪽을 향하게 물을 쏘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서 귀 이렇게 쓸어주고 귓속기까지 이렇게 딱 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귓볼 한번 쓸어주고 이 손을 받쳐가지고 귀 뒤에까지 깨끗하게 세척. 정수리 부분과 헤어라인은 특히 신경 써서 헹궈주셔야 됩니다. 또 목을 안정적에 받쳐가지고 네이프에 거품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피 지압을 해볼 건데
전체적으로 제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발라놔야, 묻혀놔야 된다요? 발라놔야 된다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 같이 알고 있는 시작점 아시죠? 시작을 해줍니다. 근데 이 헤어라인에는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압이 어떤지, 압이 어떤지 여쭤봐야 되거든요. 고객님 압 어떠세요? 이 정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관자놀이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살짝 압을 주는데 살살하니 너무 아프지 않게 귓바퀴 쪽에 한번 이제 눌러주시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홀슈즈 섹션 있잖아요. 홀슈즈 섹션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눌러주거든요. 남자 고객님들은 이렇게 눌러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정수리로 가면 갈수록 살살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반을 나눠서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강약이 되게 중요해요. 눌렀다가 살짝 떼고 눌렀다가 살짝 떼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실어서 전체적으로 지압을 해줍니다. 머리가 끼지 않도록 모발이 끌려 올라가면서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자분들은 그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모발을 앞으로 당겨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위쪽으로 사이드는 해주는 게 좋거든요. 왜요? 저희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든 모발이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끌어 올려주면 이제 고객님들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무조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지압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님들 네. 설명할 때도 중력에 의해 모발이 모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압을 정수리 부분만 따로 이렇게 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모든 곳에 내 손이 닿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손 모양을 한 후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싹 올려주고 또 싹 올려주고 너무 시원하다. 싹 올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약간의 압으로만 이제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저는 그 샴푸 교육을 이제 해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우리가 릴렉싱 샴푸를 하는 그런 좋은 살롱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다 시원하고 이제 릴렉싱하게 샴푸를 했는데 아니 다 지압을 했는데 뭔가 탁탁탁탁탁 이러면서 막 끝내버리면 뭔가 이제 출석 맞고 그만의 약간 그런 테크닉이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해낸 비결이에요. 이게 약간의 압으로만 이제 끝남을 알려주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약간의 압으로 손끝으로 이용해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두피팩이 굉장히 지금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와, 온도 설정이 기가 막히네. 그쵸? 이런 세심함, 고객님을 생각하는 세심함. 이제 샴푸 이제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첫 그 물 온도에서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발판이 그거예요. 물 온도를 못 맞추는 거. 왜냐면 차갑거나 뜨거우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 있거든요. 맞아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네. 약간 나이가 먹으니까 찬물도 뜨거운 물도 싫어요.
지금 미지근한 게 좋으세요? 아니 약간 좀 따뜻한 그 느낌. 약간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느낌. 그쵸 그쵸. 근데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당황하지 않고 귀를 살짝 눌러서 물기를 바로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호수와 손은 이제 따라가면서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이프를 헹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다음에 목도 야무지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진짜 고객님이 깨끗하게 닦았다 느낄 수 있는 게 이 귀 뒤에서 꼬득꼬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깨끗하게 닦아준다. 진짜 깨끗하게 신경 써준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귀 뒤를 빡빡 닦아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고객님 이제 샤프 끝났는데 뭐 헹구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말이 끝났을 때 내가 뭔가 더 신경 써준다는 그런 말. 고객님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한번 헹궈드리고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난 더 신경 쓰고 있다 너의 세척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때 너무 따뜻한 물로만 했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그런 미지근한 물로 전체적으로 헹궈주시고 저는 이제 손을 따뜻하게 데쳐요. 남자 고객님이고 여자 고객님이고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따뜻하게 데친 다음에 헤어라인을 대고 딱 귀를 막아줘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손가락이 귀를 타고서는 이렇게 살짝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귀를 또 한 번 더 덮어줘요. 그리고 귀 뒤도 접어서 여기 귀, 볼 뒤를 살짝만 당겨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번 백사이드도 그리고 뒷바퀴를 한번 싹 해주시고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핫타올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해주는 게 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감이 남아있는 제 손으로 또 목 뒤를 살짝 이렇게 목 뒤를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서 고객님의 릴렉싱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놔줍니다. 그리고 고객님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 타월 드라이도 되게 중요해요. 고객님이 짜증나는 거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샴푸 물 온도 못 맞추는 거, 타월 잘 못하는 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타월을 딱 걸치고 헤어라인과 귀를 먼저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물기를 이제 닦아주는 건데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이제 어느 정도 닦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 귀를 막 후비고 그러면 안 되겠죠? 릴렉싱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살짝 눌러주고 타월을 살짝 이거 뭐라 말해야 돼? 타월을 살짝 이렇게 젖지 않은 부분으로 돌려서 귓바퀴부터 닦아주고 아프지 않게 이것도 막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샴푸 습관입니다. 26개월 아기 씻기듯이 닦아주는 거죠. 애기를 할 때 꾹 누르진 않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이제 닦였으면 이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개의 손가락으로 귀 뒤를 야무지게 싹 해주시고 살짝 머리가 끼지 않도록 되게 살짝살짝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끼지 않도록 살살살 해야 돼요. 이것도 막 뭐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얼굴에 막 머리카락 착착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 그냥 목욕탕 사우나에서 세신하면서 이제 머리 감죠. 네. 준호만의 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손가락도 하고 아이커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으켜드리면 됩니다. 일으켜요? 어떠셨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달라고? 잘생긴 고객님들 말고 이제 없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